아, 조심해요. 놈들이 깔렸어요. 그러나 잡히기라도 하면 죽겠다. 잡아. 어, 잠깐만. 제이콥도 위험한데. 아, 결국 저거 두고 오네. 여기까지 갖고 왔는데. 어. 우와. 로프 당기기? 오오오. 아파 아파. 한국어로 듣으니까 묘하네. 사망자 발생 뭐 이러네. 어 뭐야. 어어어 어, 어, 깜짝이야. 옆에 있는 줄. 됐어. 내가 볼 때 이번 작품은 전투에서 죽는 것보다 그냥 발 헛디뎌서 죽는 게 더 쉬울 것 같다. 어. 가. 가 대가리 좀 올립시다. 가 대가리 좀 올려봐요. 자신감 있게. 에드쉬야. 어 뭐야. 어 저 뭐 수류탄도. 어어어 잠깐만. 얘는 언제 나왔어. 아우 그냥 야 그냥 난사해. 응? 방송 좀 많이 봐주세요. 시청자가 적던 많던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으니까요! 저도 사실 요새 많이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자 얘기는 하지 맙시다. 자 나 죽여버리겠어! 좋았어요. 그 와중에도 파밍 어 총알 파밍 한번 해주고 1년 만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거는 야 이건 100% 폭탄각이야. 이거는 이건 100% 폭탄각 진짜. 만들어 만들어. 이건 100% 폭탄각 진짜. 뭐야 또 왔어? 어 여기서 오면 안 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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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쎄. 됐다. 와 빡센 거 씨. 머리를 몇 개 막을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야 몸샷을 해야 되나 얘는. 아 수능 중이시구나. 그래서 못 들어줬구나. 고맙습니다. 그래도 와주셔서. 아 인간적으로 치료약 너무 많이 썼네. 여기가 한번 웨이브가 이렇게 와야 되는 구간인가 봐. 이 무전기 뭐야? 매문 왁구님 수능 끝나면 많이 와주시고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 며칠 남았나?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수능 파이팅! 잘 볼 것이여 매문 왁구 파이팅! 대체 무슨 일이?
살아계시는 겁니까? 얘한테 기계 부품을 얻었네. 협곡 깊숙이 아, 밀고 들어갈수록 이것이 내 내일 아니야? 정해져 있던 일이라는 확신이 든다. 흥분의 성은이 저려온다. 이렇게 성은은 내 위협과 그 위협을 이기기 위한 내 역할을 승리시켜준다. 어릴 때 나는 세상의 죄악을 모르고 순진했다. 이 목소리로 순진했다고? 세상의 죄악을 몰랐어? 어렸을 때? 손바닥에서 피가 떨어졌다. 그걸 보고 겁에 질렸었다. 하지만 나를 특별히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거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내 손의 상처가 내 운명이었듯 이 임무도 내 운명이다. 그건 내가 선택됐다는 뜻이다. 중2병. 어 지가 선택됐대. 지 손바닥에 피가 난 게 운명이래. 씨. 아 씨. 진짜 웃기지도 않네.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뭔 개소리야 저게 진짜. 내 말 들려요? 아니 저거는 사이비가 아니라 그냥 중2병이야 저거. 뭐야 저게. 뭐 누가 토하는 소리가 나 왜? 나뭇잎이 많이 필요하네요. 오 제이콥 누구야? 오! 야 싸움 좀 하네. 오래 걸렸네요. 죽은 줄 알았어요. 야, 설마요. 능숙하다 능숙해. 칼 닦는 거 빠이씨. 고마워요. 갑시다. 저기로 나갈 수 있어. 조심해요. 자 헬리콥터를 따돌려라. 와 진짜 잘 만들었어. 와 생존. 이야. 자 다음 팟으로 보시는 분들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아프리카를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1편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보다 더합니다. 영화 이상의 영화 툼레이더 툼레이더입니다. 와 저기서는 저렇게 빠질 수밖에 없지. 야 저렇게 차가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저기 숨을 못 쉬... 아 지금 숨 쉬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는. 아 이건데 이거 살 수 있을까? 와 이거 한 내가 처음에 기름 몰라 죽지 않을까 싶은데 연타를 더 많이 쳐줘야 되나 보다. 아 근데 이건 진짜 아닌데. 맞다. 어우 손 얼마나 시릴까. 어우 야 이러면 저체온증 걸려가지고 이거 5분 10분 이거 지금 담요 같은 거 없고 이러면 난리 난다 진짜. 그냥 죽여주세요. 그냥 곱게 죽여주세요. 이씨 그러면 곱게 죽여. 이씨. 희망 고문이야. 뭐야 살아날 것 같으면. 와 이런 총알을 어떻게 피합니까 인간적으로. 어? 몸에 뭐 기름 칠해놨어? 야 저렇게 죽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놨더니 여기서 잘 죽는다는 거야. 여기서 죽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야. 어씨 저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 못하면 죽어. 내가 진짜 여기 있다고 내가 뛰는 것처럼 느껴야 돼. 생각 못하면 죽는 거야.
M9이구나. 아 뭐야. 와 좋아. 아니 저거는 솔직히 여기서 딱 뛰어야 돼. 여기서 어. 여기서 딱 뛰어주고. 오 짚라인 어떻게 부러졌다. 여보세요, 결국 물에 빠질 거면 왜 지금부터 왜 처음에 죽은 것입니까? 어, 총알 맞아 죽긴 했지만. 아빠 괜찮은 거야? 어? 뭐야 아버지 아빠. 자살하신 거야? 어, 아버지 이렇게 죽었어? 아버지 난 여행 갔다가 죽으신 줄 알았는데 저 가시고. 아 아버지 저기 뭐야 악플 날리셨네 기사에. 아 그거 보시고 자살하셨구나. 그럼 이 아버지 죽은 걸 본 거야? 어 저거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다던데. 저거 저거 되게 오래 간다던데. 천천히. 강에서 날 구했군요. 당연하죠. 고민 좀 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고민 좀 했죠. 얘네들은 왜 썸 타는 느낌이다? 너네들이 라라를 이런 남자한테 주긴 아까운데. 대체 뭐하러 이런 위험한 곳에 왔나요? 내가 라라의 부모님은 아니지만 명찬이요. 솔까. 예. 수능 열심히 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유튜브에서도 다음 팟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수능을 앞두고 그 이유가 또 이제 내년에 또 수능 보시는 분들 계시면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꼭 열심히 해서 한 번에 붙으세요. 살았어요. 저는 재수했는데 정말 힘듭니다. 고고학자였죠. 근데 아빠는 언젠가부터 미친 듯이 영생에 관한 걸 연구했어요. 당연히 아무도 안 믿었죠. 저까지도. 야 이거 영생에 관한 걸 엄청 연구한 게 혹시 있잖아.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아버지가 뭐 영생에 대한 자료는 알고 있었지만 아빠는 그 안나라는 여자가 자기한테 다가온 거야. 근데 그 안나가 몸이 안 좋아. 자기랑 사랑하는 사이야. 그냥 잊고 살려고. 그래서 그 여자를 위해서 영생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정보를 찾다가 말해줘도 못 믿을 거려. 결국 이용만 당하고 악플 달리고 죽은 거 아닐까? 아빠 얘기가 너무 막장이야? 외롭게 가셨지만 아빠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어요. 신성의 원천이 존재한다고 믿나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거의 아침 드라마. 만약 진짜라면 새벽 드라마야. 새벽 하나 만들어야 돼. 더한 걸로 조사하고 연구해야죠. 세상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 한번 상상해봐요. 변화가 꼭 좋은 건 아니죠. 만약 트리니티가 영생의 비밀을 얻는다면요. 끔찍하겠죠. 당신한테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으니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우리와 함께 싸웁시다. 트리니티 놈들을 여기서 몰아낼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요? 협곡에서 떠나줘요. 곧 그게 옳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아니요. 아니 이 남자 제이콥이 하는 말 보니까 얘는 선지자의 후손이야. 선지자 효종자들의. 왜냐면 변화가 옳지 않다. 그거 찾게 되면은 떠나야 된다. 그걸 알게 될 것이다. 왜냐면은 그거 찾아서 얘가 볼 때는 아, 그거를 어떻게 안에 넣어버리던지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아니면 없애버리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것 같아. 왠지 어디 가요? 이건 팩트 같아. 나한테 마을이 가장 중요해요. 이건 맞을 것 같아. 계속 걸으면 하루쯤 걸리죠. 맞나 본데 이거. 하지만 오래된 광산에 지름길이 있어요.
당신은 쉬어요. 곧 돌아올게요. 오, AK씨야. 제이콥, 거기 있어요? 진짜 어디 있는 거야? 절대 말 안 듣는다 이제. 또 찾으러 간다. 어, 이건 뭐야? 소세지야? 리얼이야? 어? 진짜가 뭔데? 그 소세지가 그렇게 발암물질이 많다고 하대요. 캠프가 이게 안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와, 눈 부셔. 어, 여기 있네. 다시 혼자가 됐다. 제이콥이 먼저 가버렸다. 제이콥은 확실히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다. 이상하지만 그래 맞다니까 내 말이. 내가 추종자 같다니까 저거. 그 사람은 후손 같다니까. 들어줄 것 같다. 나를 비판하려 하지도 않지. 하지만 도무지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 직감으로는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좋다. 나를 구해주기도 했고 일단은 믿어도 되겠지. 하지만 역시 뭔가 숨기는 게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떨칠 수가 없다. 여기 뭐 다 올려버리지 뭐. 어. 치명적 위력. 자맹 끝내기가 훨씬 빨라지고 강력하게 적을 처치합니다. 경계하자는 적 근처에서 Y를 눌러 처치하십시오. 상처의 붕대를 더 빨리 갔습니다. 효과는 빠른 치료 스킬과 중첩됩니다. 결투제 반응 속도, 회피 반격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길어지고 회피 처치를 성공하면 추가 경험치를 획득합니다. 회피 처치. 회피 반격 중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춰 Y 버튼을 누르면 보호구를 입지 않은 적을 처치할 수 있습니다. 난 이거. 자, 무기 업그레이드 좀 하자. 내가 많이 먹었단 말이지. 야, 이게 웬일이야. 도끼도 곡괴기도 이제 할 수 있게 됐네. 자, 우와. 날카롭게 만든 날이 틈새에 더 깊이 들어가 지렛대 힘이 증가합니다. 비틀을 여는 속도가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도 할 수 있었네요. 라이플. 라이플은 보류. 아니다, 라이플 해야지. 어, 데미지, 발사속도, 탄약, 데미지지. 됐어. 자, 가봅시다. 이게 맞아 하자면 여러분 진짜 수능 보시는 분들